여기 남을 위한 값진 일생을 살아온 팔순의 할머니가 있습니다.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랑과 봉사의 일생을 살아온 이정희 할머니는 22살 때 혼잣몸이 된 이후 지금까지 55년 동안 거리의 방황자와 불구자, 버림받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비용을 고쳐주는 등 온갖 뒷바라지를 다해왔습니다. 숱한 역경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면서 이일 성로원과 어린이 집을 짓고 고아와 의자할 곳 없는 노인들을 수용해서 새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부르 여성을 돕는 데에도 남다른 정열을 쏟았습니다. 이러한 공로로 이정희 여사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 마련한 제1회 아산사회복지대상을 받았습니다.